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트래비스 스캇 조던 6 콜라보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트래비스 스캇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나이키랑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름만 듣고서 아 콜라보했네, 리셀과 떡상이네, 이런 얘기만 듣고서는 와 씨 대단한 사람이다, 조던 6 꼭 필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서 트래비스 스캇이 어떤 사람인지 이 정도를 좀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은 92년도 출생을 한 아주 창창한 나이에 미국에 있는 래퍼죠. 딱 지금 시점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가장 트렌드한 래퍼다, 가장 트렌디한 뮤지션이다, 프로듀서다, 그리고 굉장한 패셔니스타다, 뭐 요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트래비스 스캇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래퍼가 아니었어요. 음악을 하겠다고 집에서 대준 그런 등록금이나 요런 것들을 이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과 함께 뉴욕에서 생활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제 빼돌려서 썼었고요.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뉴욕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고, 그게 나중에 이제 거쳐서 카니에 웨스트의 눈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니에 웨스트의 레이블인 굿 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프로듀싱 능력과 패션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인기 가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와도 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나이키와 함께 콜라보를 진행한 신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 나이키와 콜라보한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략히 훑고 넘어간 다음에 조던 6 콜라보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트래비스 스캇과 나이키의 첫 번째 콜라보 모델은 FNF 모델로 출시된 조던 트러너 LX 모델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FNF, Friends and Family, 가족과 지인에게만 선물을 하는 그런 특별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으로 출시된 모델은 일반인도 구할 수 있었던 에어포스 1 모델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스우시, 그리고 설포 위에 올라가 있는 디테일, 그리고 특별한 컬러로 빛나는 스카치까지 트래비스 스캇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죠. 그 다음으로 출시된 모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조던 4 모델입니다. 이 조던 4는 특별하게 라이트 블루 컬러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이트 블루 컬러는 트래비스 스캇의 고향이었던 휴스턴, 그 휴스턴의 연고를 두고 있는 휴스턴 오일러스라는 풋볼팀의 메인 팀 컬러였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은 어릴 적 팬이었던 이 휴스턴 오일러스 팀 색깔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유년 시절의 추억을 조던 4에 담아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조던 4 콜라보 모델의 FNF 모델 두 가지가 더 공개가 됩니다. 바로 퍼플 스웨이드 모델과 올리브 모델이죠. 이 두 가지 모델 역시 일반인들은 쉽게 구경을 할 수가 없는 모델이었죠. 이제 그 다음으로 에어포스 1 모델이 다시 한번 출시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화이트 컬러에서 두 번째 세일 컬러로 컬러웨이를 바꾼 에어포스 1 모델이 다시 한번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어조던 33 모델이 트래비스 스캇과 콜라보를 합니다. 모델 자체가 사실은 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진 못했지만 역시나 트래비스 스캇의 감성이 잘 묻어있는 모델이었죠.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끝판대장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에어조던 1 하이 모델이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리셀가가 상한가를 때리고 있는 바로 엄청난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는 국내에서 한 200만원 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중국에서는 뭐 300만원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재 스니커판의 시세는 거의 중국인들이 결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국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대하죠. 이 트래비스 스캇 조던 1 모델이 이제 중국에서 방영이 되는 쇼미더머니 비슷한 프로에
어떤 한 사람이 신고 나와서 그 뒤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웃돈을 주고도 쉽게 구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연타석 백투백 홈런을 날리게 됩니다. 하이 모델에 이어서 로우 모델까지 출시가 된 건데요. 로우 모델은 전통적으로 좀 인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 트래비스 스캇 하이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 로우 모델도 엄청난 리셀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로는 100만원을 넘어서는 그런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정말 로우 모델로는 이례적인 리셀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9월 14일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에어 조던 6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던 6가 구현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퍼포먼스를 다 구현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카키 컬러웨이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야광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숨구멍 안쪽으로는 리플렉티브 스카치를 덧대서 빛을 비추면 반짝하고 비치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부분에는 포켓을 만들어 뒀어요. 이 포켓의 용도는 뭐 비상금? 혹은 콘돔? 출시가는 국내에서 약 26만 9천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출시가 돼서 구매를 할 수만 있다면 거의 뭐 5배, 6배 훌쩍 뛰어넘는 리셀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자체도 이쁘고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뭐 어떤 부분에서도 전혀 빠지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던 6가 인기가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이름, 네임 밸류에 따라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조던 6 모델 다음으로 에어포스 1, 새로운 디자인의 에어포스 1 콜라보 모델, 그리고 맥스 270 리액트 모델도 콜라보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모델이 정식으로 출시될지는 앞으로 기다려봐야 될 문제이고요. 9월 달에는 트래비스 스캇 조던 6 모델과 함께 굉장히 인기 있는 다양한 스니커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9월 발매 소식은 따로 나중에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까지 띠링띠링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